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일본 도쿄올림픽 등으로 전국체전이 오는 10월 구미에서 열린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개막 100일을 앞두고 서울과 세종시에서 홍보 행사가 열렸고 성공적인 개최와 흥행을 위해 도민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국회 앞 여의도 대로에서 경북도청 공무원들이 팸플릿을 나눠주며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구미 전국체육대회 일정과 체전 이모저모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도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구미 전국체전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립니다. 코로나19에다 일본 도쿄올림픽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든 구미 전국체전을 붐업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구미에서는 손님 맞이와 자원봉사 등 5개 분과에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한 도민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국체전 분위기 조성과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구미의 전자도시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체전을 통해서 국민화,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민 모두 힘을 내는 그런 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스타들의 전국 체전 출전이 또 하나의 흥행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국 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최지 구미를 중심으로 경북 도내 12개 시군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선수와 임원 3만여 명이 참가해 4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지난 1995년 포항, 2006년 김천에 이어 15년 만에 경북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대회입니다. TBC 정석헌입니다.